빠방하이, 짱덕들의 영원한 친구 짱구. 애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요, 원작 그리고 작가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작가님의 다른 작품 꿀잼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짱구의 원형이 된 작가님의 초기작부터 매운맛 꿀잼 작품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작가의 충격작품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짱구의 작가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우스이 요시토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공식 첫 작품은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성인 잡지나 스포츠 신문에 네컷 만화를 위주로 그려온 무명 작가였죠. 이 작품들 수위가 장난 아닙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위까지 다 그려서 보여줬는데요. 소재도 바바리맨의 이야기, 검도 선수의 사생활, 변태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중생활 등 영상에 차마 설명하지 못할 모른 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짱구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유리의 모티브가 된 듯한 리얼 소꿉놀이 이야기, 원장 선생님 닮은 사람이 나오는 조폭 아빠 이야기 등 소소한 재미가 있는 작품도 많죠. 특히 떡잎서점의 꿀잼 수신호, 이 기원은 충격적입니다. 바람둥이 상사가 밀회 중인 직원과 비밀 대화를 위해 만든 수신호였는데요. 알고 보니 모든 여직원이 그 수신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연. 와? 이렇게 매운맛 만화만 그리던 중 성인 잡지 만화 액션 공모전에서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로 신인상을 수상, 공식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독특한 그림체 역시나 매운 이 작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다라쿠야 스토어의 사장 니카이도 신노스케,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짱구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신노스케의 어린 시절과 캐릭터성을 눈여겨본 편집자가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신작을 만드는 게 어떻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오케이. 그렇게 나온 게 크레용 신짱이죠. 잡지 자체가 성인 잡지, 그것도 30대에서 50대 남성이 주고객층이다 보니 처음엔 핵꿀당 매운맛,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세상 수위를 자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인기가 있긴 했지만요, 잡지와 작품 특성상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호의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으니 당시 시청률 30%를 찍으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던 마루코는 9살, TV 아사히에서 이 작품을 대적할 일상 애니로 짱구는 못 말려를 점찍은 것, 역시나 운 좋게 애니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사실상 첫 작품부터 큰 인기를 얻은 작가님, 작품이 재밌긴 하지만요, 빛을 못 보는 작가가 대부분인 거 보면 운도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짱구. 짱구 외에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요, 나름 다작입니다. 짱구의 19금 개그, 오카마 개그, 일상 개그, 이 엄청난 필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개그 코드 대부분이 기존 작품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으로 유명한 것만 해도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 슈퍼주부 츠키미씨, 시와요새 인력사무소, 보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나름 단행본으로 출시될 정도로 소소한 인기를 끌었지만 대박 작품이라고 하면 짱구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림체가 짱구랑 거의 같고요, 스토리도 대부분 일상 얘기다 보니 짱구 스피노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개성 있는 작품 스타일이 오히려 독이 됐죠. 그래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꿀잼이라는 것. 작가님의 작품들은 이어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작가님의 전설의 첫 작품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 일명 잡동사니 가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짱구가 나이 들어서 액션 백화점 사장이 된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네컷 옴니버스 일상 만화인데요, 말이 일상이지 매운맛 제대로죠. 이거 보세요. 와? 물론 이렇게 매운맛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할인마크 빨리 붙이는 방법, 진상 고객 퇴치법, 조폭들이 왔을 때 대처법 등 소소한 스토리도 많고요. 짱구 8기의 엄마 배구단의 모티브가 된 듯한 배구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 과 흑곰의 모델인 듯한 조폭, 짱구 속 만화가의 모델인 듯한 만화가, 최성화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직원 등 짱구 등장인물 닮은 사람 찾는 재미도 쏠쏠하죠. 옴니버스이다 보니 뚜렷한 주인공은 없지만요, 창업자인 니카이도 신노스케, 초반엔 이 사람의 창업 스토리를 장기 에피소드로 다뤘습니다. 네, 짱구 모델 맞습니다. 초창기 순수학 짱구의 성격을 다 이 캐릭터에서 따온 건데요, 29금 핵꿀당 맛인데 완전 꿀잼이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니카이도 신노스케, 돈이 없는 부모님은 신노스케를 갖다 팔 계획을 세웁니다. 남자는 안 팔리니까 여장을 시키고 사기쳐서 신노스케를 팔아넘기죠. 게름뱅이 부모는 자식 팔고 부자가 됐다는. 그렇게 팔려나간 신노스케, 한 목재점 사장 집으로 들어갔으니 처음엔 인자해 보여서 잘 들어왔다 싶었지만요, 바로 참교육. 하루가 다르게 학대당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신노스케는 여기서 도망, 가바라라는 오카마의 도움을 받아 여장남자 술집에 취직을 하는데요, 여기서 패트리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여장 근본이라 그럴까요? 적성에 잘 맞는
행복해하는 신노스케. 이 가게에서 잘 먹혀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으니 가바라는 신노스케를 두고 도망을 가고 신노스케 역시 정처없이 떠돕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집. 이 막장 집안은 그새 돈을 다 쓰고 다시 가난해졌는데요. 신노스케가 오니 신나서 얼싸안고 우는데 그 이유가 얘를 다시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라는. 이내 다시 팔려나간 신노스케, 이번엔 잡동사니 가게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 다라쿠야 스토어를 창업한다는 이야기. 엄청 충격적이긴 한데 재미는 있네요. 다라쿠야 스토어보다 큰 인기였던 작품 슈퍼주부 치키미씨. 1993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요, 나름 단행본 6권까지 나오고 꽤나 인기를 끌었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유리엄마, 짱구 아빠, 유리, 흰둥이가 한 가족이 됐는데 유리엄마만 신나게 사고치는 이야기. 이 디자인 좀 보세요. 그냥 도플갱어 수준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주부 치키미, 남편인 샐러리맨 히데오, 첫째 딸인 초등학생 아사비, 둘째 딸인 유치원생 호시비, 첫째 강아지 이누짱, 둘째 강아지 네코짱, 4인가족 두 마리 반려견의 이야기를 담은 네컷 일상 만화인데요. 비중은 치키미씨가 8알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짱구의 기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면 슈퍼주부 치키미씨는 엄마의 기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치키미씨, 기존 짱구 엄마 유리 엄마의 짱구를 합쳐놓은 막장 완전체입니다. 강력한 파워에 괴팍한 성격, 가족의 일에는 짠순이, 자기 일에는 지름신, 요리는 안하고 맨날 시켜먹는데요. 명품 사재기는 엄청나게 하죠. 자기가 사고쳐놓고 애들 혼내는 건 기본 패시브. 애들은 멀쩡한데 치키미씨 혼자 난리입니다. 유치원 버스를 놓칠 것 같으니까 딸을 던져버리질 않나, 짱구처럼 팬티 입고 놀다가 세탁소 사장에게 걸리질 않나, 술 취한 남편을 화장시켜서 회사에서 망신당하게 하질 않나, 강아지 맡아준다 해놓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애견 호텔에 맡기질 않나, 집에 불을 하도 많이 질러서 소화기를 세트로 사놓기도 했죠. 여기에서도 기존 짱구 에피소드 돌려막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놈의 배우팀 만드는 얘기는 여기에도 나오고요. 남편이 외도한 줄 알고 죽도록 패는 에피소드, 짱구 엄마처럼 교복 입고 사고치는 에피소드, 세일마다 마트 가서 털어오는 에피소드 등 많습니다. 비슷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히데오는 짱구 아빠 성격이랑 폭풋, 골프와 술을 좋아하고 회식도 좋아하고 여자도 밝히는데요, 그래도 가정적이고 순해서 맨날 치키미씨한테 당하죠. 딸 호시비는 초창기 유리 성격, 외모랑 폭풋, 역시나 맨날 당합니다. 확실히 주무반기 짱구 보는 듯한 재미는 있는데요, 너무 비슷해서 재탕 느낌이 강하죠. 19금 개그도 별로 없고 작가님 작품 중 순한 맛인 편이라 심심풀이로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강추! 슈퍼주부 치키미씨가 다 아는 맛이라면 시와요새 인력사무소는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초창기 짱구의 매운맛에 재미도 잡은 색다른 작품이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악덕사장 부원장 선생님 밑에서 나미리 선생님 포함 3명의 도라이 직원들이 열심히 알바하는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해주는 시와요새 인력사무소. 시와요새란 주름잡다, 악영향의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저기 주름잡으러 다니지만 결국 악영향만 끼치는 인력사무소라는 뜻. 니값 제대로 하는 게요, 돈만 요즘에 무슨 일이든 다 하지만 모두 민폐 엔딩으로 끝나죠. 주인공은 부원장 선생님을 닮은 사장 오오모리 미키, 나미리를 닮은 노처녀 타케 유카타, 예쁜 누나 엑스트라를 닮은 마츠다 세이코, 우메미야 타체. 역시나 멀쩡해 보이지만 나사가 두세 개씩은 빠졌습니다. 먼저 사장, 완벽한 본미세입니다. 악덕 사장으로 돈만 준다고 하면 일을 못한다 해도 우선 보내고 봅니다. 휴일도 없지, 휴식도 없지, 피곤하다 해도 계속 일을 시키고요. 밥은 마트에서 가끔 받아오는 폐기 음식으로 끝. 물론 일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돈 준다고 하면 자기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다음은 직원 1 역할인 타케 유카타. 나미리 선생님이랑 정말 닮았는데요, 설정도 비슷합니다. 괴팍한 성격에 노출증이 있는 노처녀 역할로 가장 좋아하는 일은 레이싱걸. 레이싱걸 자리만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만 맨날 낚여서 거기서 돼지 인형 옷 입는 일을 한다거나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일만 하다오. 다음으로 자주 가는 알바는 러브호텔. 거기서 공짜 쿠폰을 엄청 많이 받아오는데 쓸 데가 없어서 집에 한가득 쌓여있는 우픈 사연이. 직원 2, 직원 3도 한똘끼 합니다. 이 돈미세 사장과 도라의 직원들이 치과 알바, 마트 알바, 풍선 이벤트, 심지어 복싱 스태프, 도포가정부, 오스티스까지 별의 별일을 다 한다는. 매번 하는 일이 바뀌니까 오늘은 어떤 사고를 칠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한 회사에서는 금고를 여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금고를 박살내버리고 당황해서 강도에게 납치당한 척을 하고요. 치과에서 접수받으랬더니 치료만 신나게 받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풍선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려서 퇴근 후에는 변장하고
자랑하고 풍선 터뜨리러 다니기도 하고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결말이 많습니다. 이 작품이 특히 재미있는 건 여러 알바를 하면서 나오는 특수 상황인데요. 이발소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데 나중에 그 손님을 치과에서 마주쳤네요. 바로 참교육하는 편도 있고요. 햄버거 가게에서는 하도 안 웃어서 호되게 혼나고 미소를 기본 장착. 하지만 바로 다음 일이 장이사라 당황하는 편도 있죠. 이런 꿀잼 속에 사회 비판도 놓치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과장이 성희롱하니까 회장에게 성희롱하는 것과 업무 효율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제출해서 참교육, 탐정사무소 일하면서 불륜고객을 다 잡아들이면서 참교육, 사회 각지의 빌런들을 퇴치하는 것도 꿀잼입니다. 이건 진짜 재밌는 작품인데 한국어로 정발되면 좋겠네요.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작가님, 남겨진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다. 다크서클?